안녕하세요. 뮤얼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최영진 님이라는 분이 제 블로그에 질문을 주셨어요. 옛날에 1980년대 머리가 이가 있을 때 머리에 약 뿌리고 비닐 같은 걸로 머리를 감싸놓고 아침까지 있으면 이가 커진 죽었던 적이 있었죠. 오, 이분 나이가 탈모약을 발라놓고 액체가 증발되지 않게 미녹시딜이라든지 아니면 엘크라넬 이런 약이겠죠? 비닐로 증발되지 않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 안 좋을까요? 건강에 해로울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녹시딜 바르고 랩이나 뭐 밀봉해서 효과를 좀 더 노리고 싶은 분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약 설명에 써 있어요. 미녹시딜 약 설명서에 밀봉 분배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 효과를 더 보고 싶으시면 차라리 제가 뭐 이것도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부작용이 없다면, 저혈압 부작용이 없다면 용량을 좀 높여도 된다고 제가 그 미녹시딜 효과 높이는 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습하게 되면 일단 세균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위생이 좋지 않아요. 피부가 짓무를 수 있고요. 뭐 여러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효과는 증대될지 모르지만 약간 두피에 손상을 가하거나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밀봉법 쓰지 마시고 다른 약을 쓴다던가 추가한다던가 프로페시 아보다트를 드신다던가 뭐 여러 다른 치료들이 있으니까요. 뭐 요거는 피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